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애플 아이패드용 커믹솔로지 퓨어 화면 정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전 2.4고요. 2010년 2월 23일 날 완료한 문서입니다. 제 계정 이력 1.0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기반 엑셀 파일 연계 작업에서 레이아웃을 구성하였고요. 1.1 버전은 기능 세분화, 이미지 작업 보정, 리사이징 하였고, 1.2 버전은 설명 작업, 1.3 버전은 구성 항목 세부 작업, 1.4 버전 수정 완료, 1.5 버전까지 있는데요. 생각할게요. 본 자료는 커믹솔로지 아이패드 퓨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제작한 화면 정의서입니다. 각 구성 항목 세부 설명과 공동사항은 상황에 따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상세 내용 AI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는 엑셀 파일로 양이 많아서 그걸 요약 정리한 것이 화면 정의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아이패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 설명드릴 건 뷰어 설치와 구조, 사이트맵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는 스토어의 추천, 공통사항, 그 다음에 스토어의 new, popular, free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브라우저에는 검색부터 스토리라인, 마이코믹스, 세팅, 원투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뷰어 설치 설명, 2번은 스토어 설명, 3번은 공통사항 설명 중복이 있고요. 프로세스 세부 사항이 있고요. 4번은 검색 설명, 5번은 마이코믹스 설명, 6번은 세팅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튠즈의 커믹솔로지 아이패드용으로 해서 로그인 뭐 패스워드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클릭하면 첫 메인 이 되겠습니다. 해상도는 1024768입니다. 가로, 세로. 그래서 하단은 49픽셀이고요. 메인 영역은 911픽셀이고요. 상단은 44픽셀이고 최상단은 20픽셀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가로보기를 할 때는 상단은 20픽셀, 최상단은 20픽셀이고 상단은 44픽셀 메뉴 쪽이고요. 중앙 메인은 655픽셀, 하단은 49픽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655픽셀, 세로는 911픽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커믹솔로지 메인 탑 메뉴에는 추천, 디시 스토어, 신작, 인기, 무료, 브라우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단 메뉴에는 심플하게 마이코믹스, 스토어, 세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뷰어 UX,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2, 커믹솔로지 뷰어 UX 4 애플 아이패드, 요거는 영상을 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메인 화면에 커믹솔로지 앱이 있고요. 터치를 하면 로딩 화면입니다. 추천 페이지. 저 추천 페이지에 세로 보기, 가로 보기인데요. 매 배너는 자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얘는 2단 구성인데 가로 보기 때 3단 구성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전환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썸네일 이미지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썸네일 정보 상태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는 만화가 99개 리스트로 쫙 나와 있습니다.
상단 메뉴 영역과 하단 내비게이션 영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이렇게 사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하죠?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메인페이지 상단 메뉴바 하단 내비게이션 바고요. 2번은 내비게이션 바의 마이코믹스 부분이고요. 3번은 상단 메뉴 마이코믹스를 누르면 상단에 이렇게 제목과 브라우저 검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4번 스토어를 누르게 되면 상단에 추천 DC 코믹스 할인, DC 스토어 할인, 신작간 인기 만화, 무료 검색 이렇게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6번 내비게이션 바의 세팅을 누르게 되면 상단에 세팅, 인 사인인 리지스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사인인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얘를 누르고 그러면 각각의 또 여기에 영역에 탭 메뉴처럼 누르면 또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스크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메뉴 영역은 고정입니다. 상단 영역, 카테고리 영역은 고정이고요. 이 메인 영역만 스크롤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썸네일과 이 어레인지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 목록 페이지 세로 가로 보기 재배열 설명인데요. 만화 목록 메인의 신간 만화를 누르게 되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배너 썸네일 영역 이미지가 겹친 형태로 나와 있고요. 2단 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로 보기를 하면 이미지 겹침이 이미지 배열 형태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썸네일과 스크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화 목록 페이지인데요. 썸네일, 하단은 만화 리스트, 뭐 표지, 제목, 설명, 별점, 유료, 무료, 읽기 버튼이 요거 하나에 다 들어있고요. 2번은 썸네일 영역 고정입니다. 가로보기라면 근데 여기서는 썸네일 이미지들이 겹쳐서 정렬이 되고 밑에는 2단으로 되어 있고요. 3번은 가로보기라면 배열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은 스크롤 여기에서 요 밑에 부분만 스크롤이 쭉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썸네일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하단 만화 부분만 스크롤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와 다운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 다운로드 이 만화에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 중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 완료가 되면은 동일하게 나와 있고 얘를 클릭을 하면 만화 팝업창이 뜹니다. 만화 정보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운로드 되어 있는 이렇게 스크롤 되어 있죠. 이거는 아직 다운로드 완료가 안 된 거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럼 다 되면 이렇게 리드 얘도 리드 표시가 나오고 얘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프로세스의 코믹 리딩 1인데요. 상단 어플 프론트에서 확대까지 어플 프론트에서 줌인 그래서 세 가지 만화 읽기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좀 복잡하죠. 먼저 복잡해서 1, 2, 3, 4 요 형태가 있고 1, 3, 4 형태가 있고요.
1, 4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페이지에서 1, 2, 3, 4는 가장 난이도가 탭이죠. 첫 번째 누르고 얘를 누르면 1번을 누르면 이런 형태로 뜨게 되고 얘를 누르면 만화 페이지가 나오고요. 얘를 누르면 이제 만화 뽑기 첫 페이지가 나오고 얘를 터치하면 다음 페이지가 나오고 얘를 더블 터치하면 상세 요 신별로 컷뷰죠. 컷뷰별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 요 방식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만화에서 이 패널 안 누르고 요걸 정보를 넣습니다. 누르면 여기로 바로 팝업창이 뜨면서 여기서 얘를 누르면은 만화 첫 페이지가 나오고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얘를 더블 터치하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 컷뷰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 아이오 버튼 있죠. 리드 누르면 바로 뜹니다. 여기에서 만화 이렇게 바로 진행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제 설명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코믹 리딩 2에서 버플 프론트에서 만화 읽기 페이지 만화 목록에서 다운로드 과정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터치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여기에서 리스트죠. 리스트를 누르면 요 주황색 리스트를 누르면 바로 만화가 뜨는 형태가 있고 요 내용들을 누르면 요 형태로 나올 수 있고요. 자, 요거는 뭐 두 번째 페이지 얘를 누르든 얘를 누르든 동일하게 이쪽에서 팝업창이 뜨고 팝업창 누르면 만화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첫 번째 눌러 배너 누르면 이쪽 페이지 와서 얘를 누르면 또 팝업창 뜨고 하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황색은 이미 다 받아져 있는 거고 안 받아져 있는 것들 4번은 만화 리스트에 프리로 클릭을 하면 5번은 다운로드 진행이 됩니다. 쭉 다운로드 진행이 돼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황색 누르면 얘는 요 직접 만화를 가고 얘를 누르면 파워 한 번 더 떠서 얘를 눌러야 만화를 보게끔 되어 있는 형태여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바로 만화 볼 수 있게끔 되는 형태고 정보를 좀 알고 싶다 하면 요 다른 텍스트든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팝업창 떠서 정보를 좀 알고 만화를 보겠다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화 읽기 3 만화 목록에서 스크롤 만화 읽기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화 피처드 메인 페이지이고요. 상단 있고 메인 영역이 있고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확대했습니다. 얘를 쭉 확대해서 아 이 리스트인데요. 리드 있어서 바로 누르면 보는 형태. 이게 가장 심플한 형태고요. 여기에서 얘를 안 누르고 얘를 누르면 팝업 창으로 가는 형태가 있고 여기에서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고 가야 이렇게 나오는 형태. 여기서 스크롤 이렇게 해서 얘 만화를 클릭해서 이렇게 팝업창 떠서 보는 형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믹스 디테일 리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 페이지에 이 팝업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넘어간 요 내용이고요. 팝업창에서 요 리드를 누르면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얘를 터치를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데 컷뷰로 보겠다. A, B, C
이렇게 나오면 저 터치를 또 만화기 확대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페이지가 나오고요. 앞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이 다음 페이지 B로 넘어갑니다. 이게 코믹솔로지 특허 출원한 내용입니다. 커피오 뭐 여기선 가이드 뷰잉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이드에 맞춰서 이렇게 이 전체에서 요 대사 있는 부분들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되고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 메뉴창이 뜨고 여기에 대해서 요 설정할 수 있는 설정창이 뜨게 되겠습니다. 네, 설정창에는 어떤 형태냐. 그래서 코믹솔로지 리딩의 이미지 슬라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 읽기 세팅인데요. 상단 영역 터치 시 상단과 하단 메뉴바가 하단 메뉴는 이렇게 썸네일로 쭉 나오고 이걸 그냥 슬라이딩 슉 해서 눌러서 갈 수 있는데 이 세팅은 눌렀을 때 요 이미지 애니메이트 트랜지션 0.4초 이거 하면 0.5초 뭐 0.2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4번은 레터박스 없음 기본 블랙 형태로 하고 5번은 페이지 온오프 페이지 엔터에 온오프 기능 페이지 아웃에 엑시트에 온오프 그리고 7번은 이미지 슬라이딩 영역에서 원하는 쪽에 터치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화 정보 인포메이션의 첫 번째 전체 토탈 얘를 확대했습니다. 너무 작아서요. 표지가 있고요. 리드, 뭐 바이, 프리 이 세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거는 제목과 별점 주기가 있고 6번에는 저작권 정보에 대한 이야기 내용 6번은 미리 보기 8번은 위치 기반 9번은 시리즈물에 대한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상태에 따라서 하나로 보여지는데 프리, 뭐 리드, 뭐 살 거냐 구매, 리드 이렇게 세 개가 다 나온 거 아닙니다. 만화 정보의 레이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급 별점 주기인데요. 얘를 3점 줬다 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불활성화 되어 있을 때는 빨간색인데 네, 없을 때는 블랭크고요. 그래서 이제 줌에 사용자가 죽게 되면 오렌지 노란색 형태로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카피라이트에 대한 부분은 설명, 뭐 작가, 출판사, 연령, 페이지 이렇게 스크롤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정보고요. 프리뷰에 LBS 위치 기반 시리즈에서 여기에서 얘를 누르면 만화 미리 보기 창이 나오고요. 두 번째 누르면 아까 지도 말씀드렸는데 아까는 그림이 없었고 여기는 지도에 만화점이 어디 있다 이렇게 위치 기반으로 볼 수 있고요. 매장이죠. 매장 위치 얘를 누르면 4번에 해당 만화 시리즈물 리스트를 팝업창에서 보여주고 얘를 누르면은 시리즈물 리스트에 선택한 만화 정보를 여기서 또 보여주게 됩니다. 스토어의 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간 만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신간 만화는 이렇게 이미지 예쁘게 딱 보여주는데 썸네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네, 상단에 여기서는 추천 있고 뭐 스토어가 있고 요 인기 무료 그리고 브라우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 만화도 동일하게 이렇게
있고 터치를 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토어의 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프리를 누르면 이렇게 눌러서 해당 만화 팝업창이 뜨고요. 다운로드 전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이거 누르면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다 되면 리드가 되고 누르면 만화 읽기 첫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브라우즈 리스트와 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브라우즈를 누르면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시리즈냐, 장르냐, 작가냐, 출판사냐, 뭐 스토리라인, 뭐 에피소드 이쪽으로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검색창에 눌러서 원하는 형태로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가 나오죠. 이렇게 별도로 첫판이 나오고, 그 다음 브라우저의 시리즈와 장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 누르면 시리즈 리스트가 나오고, 얘를 누르면 이런 기본 형태의 만화 상단의 썸네일과 만화 리스트에 대해서 나오고요. 여기서 장르를 누르면 장르, 해당 장르가 나오고 누르면 시리즈가 나옵니다. 장르에 따른 시리즈가 나오고, 시리즈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만화 목록과 만화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한 단계가 더 많죠. 작가와 퍼블리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 누르면 작가에 대한 작가별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얘를 누르면 작가의 만화 목록이 나오고 시리즈가 나오고, 시리즈를 누르면 만화에 대한 상세 목록이 나옵니다. 출판사를 누르면 출판사 리스트가 쭉 나오고, 출판사를 누르면 출판사에 따른 시리즈가 나오고, 시리즈를 누르면 만화 목록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라인과 악스의 부분 누르면 스토리라인에 대한 쭉 내용이 나오고, 누르면 스토리에 따른 시리즈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따른 그걸 누르면 상세 만화 목록 썸네일과 이 만화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 코믹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 코믹스 페이지는 전체 올 코믹스 최근 다운로드 최근 본 거 해서 세 가지 탭으로 되어 있고요. 올 코믹스는 전체 쭉 나오고요. 두 번째 최신 거는 최근 다운로드한 만화 리스트만 나오고, 세 번째는 최근 본 만화 리스트만 나옵니다. 다운로드 됐는데 안 본 거는 또 여기 안 나오겠죠. 봐야 되면 여기 나오게 되고요. 4번은 얘를 클릭하게 되면 팝업 만화 보겠느냐 팝업창이 뜨고요. 만화 읽기 나오고, 얘를 터치를 하게 되면 상단과 하단에, 상단은 클로즈 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세팅값, 상단 하단은 이미지 슬라이딩이 나오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터 역할도 하게 되죠. 세팅, 어플리케이션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팅을 누르면 이제 사인인, 뭐 로그인과 회원가입 있고, 읽기 세팅이 있고, 관리 저장, 관리 알림, 어플 정보, 피드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기본 세팅에는 로그인, 아이디 2번,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다음에 개인 정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얘를 누르면 회원가입 세부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이디 2번, 성별, 이메일, 업데이트 등이고요. 3번을 누르면 개인 정책이 나오고요. 4번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메일 하시게끔 되고, 5번 회원가입 시 키패드를 활성화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2인데요. 첫 번째는 사인인 뭘 회원가입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탭은 세팅 리딩 프리퍼런스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의 변환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몇 초에 할 거냐, 레터박스 기본이냐 없는 거냐, 블랙이냐, 쇼 페이지 어떻게 할 거냐, 만화 업데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3번은 매니징 스토리지 관리 저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탈 스페이스를 사용을 어떻게 할 거고 어느 정도 할 거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로 홈페이지에 대한 제목과 용량 나와 있고요. 4번은 관리 알림 부분입니다. 알림 온오프 있고요. 5번은 어플 정보입니다. 6번은 개발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7번은 피드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